멀리서 이곳 창원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창원 성산구 주민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성산구 우리 공화당 예비 후보자 진순정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1년, 근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 2016년에 태극기를 들었고, 지금 대한의 국당, 우리 공화당이 오기까지, 그 4년 동안, 저는 우여곡절 끝에 두 번의 지방선거, 한 번의 보궐선거, 또 한 번의 총선의 후보자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제가 평범한 제가 네 번이나 출마를 하였다는 것은 바로 나라가 망초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는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많이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언가 우리와 다른 애국심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겠지라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냥 자영업자, 쉽게 말해서 밥 팔던 제가 태극기를 들었고 네 번의 출마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던 그 위정자들이 전부 거짓의 탈을 쓴 위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손으로 51.6%의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야합으로 가짜 거짓뉴스 찌라시로 탄핵한 20대 국회는 바로 배신의 국회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20대 국회는 바로 반국가적 국회였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으로 격철된 좌파독재의 포문을 열어준 20대 국회는 바로 망국의 20대 국회였습니다. 맞습니다. 한자리 보존하기 위한 권력욕,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살인사욕에만 눈이 먼 그들은 20대 국회는 바로 부패 집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좌파독재 장기 집권은 뭐? 우파를 죽이기 위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독재학법을 통과시킨 그들은 바로 매국의 20대 국회였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어쩌면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맡겨놓았던 위정자들을 그대로 믿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든 우리의 정당, 우리 공화당. 자랑스럽고 당당한 우리 공화당의 후보로서 이 정치판을 당당하게 제가 갈아보려고 또다시 출사표를 던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창원은 민노총의 본산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이 사무실을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옛날부터 권영기를 배출한 곳이요, 노회찬을 배출한 건물입니다. 노회찬의 사법 캠프가 있었고 노회찬의 의원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부동산을 다니면서 사무실을 구하러 다닐 때 아주 이 건물은 붉은 기가 바닥부터 잘잘잘잘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초록색 새마을 색깔로 통 물들여서 제가 우파의 성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마주쳐는 민주노총 경남 지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정당, 민노총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 노조의 갑질에 당당하게 맞서는 정당, 이곳 창원에서 깜다고 좋은 진순정이 민노총 맞은편에 사무실을 얻고 당당하게 붙어보겠습니다. 저 진순정이 창원시 성산구의
순정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썼지만 실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나의 순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단, 창원시 성산구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들어주신 경제 동력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창원시 성산구 주민들이 활기차게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꿈꾸는 밝은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경제 동력이 되는 하나의 부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창원시에는 순정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지금 뒤쪽의 현수막, 앞쪽의 현수막 모두 작년에 쓰던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한 장, 금액 얼마 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것을 재활용한 이유는 작년에 저에게 주어졌던 그 책무 잊지 않고 작년에 우리 선거에 그 뜨거웠던 애당심으로 하나가 됐던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 기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자 우리 공화당으로 로고만 바꾸고 다시 사용을 하면서 매일 보면서 각오를 다지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 최초시대 축하해주러 오신 이 마음 그대로 총선 끝날 때까지 4월 16일까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전국의 모든 후보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한답시고 불효를 남들의 배로 하고 있습니다. 5천여만 해가지고 올해 한국님 나이로 43인데 아직 시집도 안 가고 가게는 내팽개치고 태극기 들고 온 천지로 다니면서 부모 속만 썩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타박하지 않으시고 딸이 힘들까봐 딸 너무 잘 키웠다. 그래서 항상 저의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료를 나중에 제가 배로 다시 배로 제가 드리겠다고 하겠습니다.